최근 우주기술 보안을 빌미로 한국에 갑질을 해왔던 미국이 한국의 최첨단 신기술 개발로 역풍을 맞고 을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나사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첫 번째 사진이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됐죠. 지난해 12월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미국이 무려 13조 원을 투자한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기존의 허블 우주망원경 대비 100배에 가까운 성능을 갖췄다고 합니다. 제임스 웹이 보내온 고화질 우주 사진 덕분에 우주산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한국이 미국조차 개발하지 못한 차세대 우주망원경의 핵심 기술을 완성해 제임스 웹보다도 한 발짝 더 나아간 우주망원경을 만들어 쏘아 올린다는 소식이 들려와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상황입니다. 한국은 최근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통해 위성보사체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려놓는 성과를 거뒀는데요. 반면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는 미국산 부품이 쓰였다는 이유로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이 미국산 2회의 발사체를 쓰는 것을 불허해 국내 발사에 제동이 걸린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한은 한국산 발사체 기술을 얻더라도 마음대로 쏘아 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품까지 하나하나 완전히 국산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누리호의 경우는 국산화한 부품과 미국의 기준 바깥에 있는 부품을 채용해서 이러한 규제 갑질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머지않아 더 이상 타국의 발사체조차 빌리지 않고 완전히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우주로 올려보낼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있죠. 한편 발사체의 단계를 넘어 우주망원경 경쟁에도 뛰어든 옆나라 중국은 얼마 전 실험실 모듈인 원텐을 우주로 쏘아올리고 자국 우주정거장 텐궁에 도킹하는 데 성공하며 우주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내후년에는 우주망원경 신텐을 발사해 텐궁 우주정거장과 함께 전 우주의 40%에 이르는 구역을 관측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유럽, 일본도 각각 2025년, 2026년, 2027년에 우주망원경을 쏘아 올린다는 계획을 밝혀 국제적인 우주망원경 경쟁에도 불이 붙은 상황인데요. 발사체 기술의 정복을 코앞에 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역시 한국천문연구원이 나사와 함께 차세대 우주망원경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망원경의 이름은 스피어X. 발사는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개발에는 천문연을 포함해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볼 에어로스페이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오하이오 주립대, 나사 제트추진연구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천문연은 유일하게 미국에 국적을 두지 않은 국제기관으로 참여한다고 전해져 화제가 됐죠. 양성철 천문연 책임연구원은 현재 사용해야 하는 필터나 카메라 관측기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단계라며 천문연은 기기 개발,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 과학 연구 전반에 걸쳐 약 30명의 연구원이 스피어X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천문연이 개발한 근적외선 영상분광기 NISS 등 적외선을 이용한 우주탐사 기술이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아 스피어X의 가장 중요한 눈 혹은 시신경을 만드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은 원래 국산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를 위해 개발하던 것이었는데 2014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에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전체 하늘을 탐사하는 우주 미션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와 천문연이 이례적으로 국제 공동협력 연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상 분광 기술을 통해 넓은 영역을 관측하는 동시에 개별 천체의 빛을 분광하여 기존의 한정된 색상으로만 관측할 수 있었던 우주를 마치 맨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총천연색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나사는 흑백 영화에서 컬러 영화로 전환된 변화와 같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천문연이 이에 그치지 않고 스피어X뿐만 아니라 이대로도 만들어질 모든 우주망원경 개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바로 극저온 진공 챔버인데요. 스피어X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즉 열을 감지하기 때문에 정밀한 관측을 위해서는 아주 적은 열이라도 인식할 수 있도록 센서를 우주의 진공보다 더 낮은 온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천문연이 개발한 극저온 진공 챔버는 영하 220도 이하 극저온을 지상에서 구현해 우주망원경 본체를 통째로 집어넣고 관측장치들이 우주의 극한 환경에서도 잘 동작하는지 실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망원경이 극저온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 초점을 유지하는지 검증하고 어떠한 색깔의 파장을 감지했는지 측정하는 역할도 동시에 할 수 있죠. 필콘거트 캘리포니아 공과대 박사는 극저온 상태에서 우주망원경의 초점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천문연의 진공장비가 스피어X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이 기술은 작동실험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우주에서 센서를 냉각해
망원경의 시력을 높이는 데에도 응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인 만큼 추후 발사되는 우주망원경은 모두 성능 시험과 성능 개선을 위해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기술의 손을 거쳐야만 다음 세대 인류의 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이 또다시 기술력으로 첨단 우주산업에서도 하나의 기준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국산 기술이 녹아들어간 스피어X는 사상 처음으로 우주 입체 지도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 저궤도를 공전하며 지구를 둘러싼 우주 공간의 7개 천체의 분광 정보를 분석해 구형의 지도를 한 땀 한 땀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 외에도 외계 행성을 둘러싼 서문과 같은 우주 환경 안에 물과 같은 생명 유지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우주 기원을 파악하고 외계 생명체 존재 여부를 찾는 임무를 수행하는 등 초기 우주 거대 구조부터 외계 행성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동안의 우주 망원경은 특정 구역 또는 특정 행성 등을 대상으로 관측하는 형태였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우주 망원경인 허블 역시 그런 구조였던 탓에 30여 년간 활동하면서 전체 하늘 가운데 1%도 미처 담아내지 못했다고 하죠. 허블을 대체하는 제임스 웹 역시 마찬가지로 더 멀고 깊게 볼 수 있게 되었을 뿐 여전히 우주의 매우 좁은 구역만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스피어X는 더 넓은 관측 시야와 파장 범위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극저온 챔버 기술로 구현한 더 높은 해상도와 파장 분해 능을 바탕으로 하늘 전역 99% 이상을 관측할 수 있는 전천 우주 망원경입니다. 베스 파빈스키, 나사 제트 추진연구소 스피어X 사업부 차장은 인간 개개인을 조사하는 것과 전체 인구를 조사하는 것의 차이라며 제임스 웹과 스피어X 연구는 시줄과 날줄과 같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피어X가 우주 전체를 훑어보면서 특이한 부분을 찾아내면 제임스 웹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식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죠. 허블이 30년에 걸쳐 밝혀낸 밤하늘에 단 1%의 비밀조차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인지, 블랙홀이 실존하는지,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 등 인류의 우주관을 뒤바꿀 만한 놀라운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제임스 웹과 한국이 만들어낸 스피어X는 허블보다 훨씬 진보한 기술을 갖춘 만큼 활동 기간 10여 년 동안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 사실들을 인류에게 선물해줄지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우주재단이 발행한 스페이스 리포트에 따르면 세계 우주산업은 2020년 한화 523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불과 5년 전인 2015년에 비해서도 55%나 성장한 수치죠. 급성장하는 우주산업에서 미국의 비중만 무려 66%에 이르고 반면 한국의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물론 그 적은 비중도 4조 원에 육박하는 큰 돈이고 그것만으로도 한국의 우주산업은 크게 발전하고 있지만 앞으로 점점 성장할 초거대 시장인 우주를 휘어잡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한국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미래 우주산업에 적합한 건전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우주산업계에서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투자하는 방식을 올드스페이스, 상업적 목표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며 경쟁하는 방식을 뉴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뉴스페이스의 가능성을 스페이스X가 증명한 후로 우주산업의 가파른 성장은 민간이 주도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이에 걸맞는 기업 주도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죠. 게다가 수출입에서도 70%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전체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얼마든지 글로벌 시장에도 적응해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우주산업에 더 투자해야 하는 이유죠. 정부도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고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며 대전의 연구 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삼각체제를 구축하고 미국 나사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등 미 투자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우주 경제의 규모는 계속 가파르게 성장해 2040년에는 1200조 원을 넘는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임을 감안하면 저 거대한 시장의 고작 1%만을 얻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이죠. 언젠가 한국은 저 틈새에서 미국에도 버금가는 저력을 뿜어낼 수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한국의 우주산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눈길을 더 많이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